자, 반갑습니다. 조커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해줬던 게,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하반기에 올라갈 것 같냐, 언제 올라갈 것 같냐, 자, 이거 궁금해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그거죠. 어디다가 매도해야 되냐, 자, 손절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자, 지금 음봉 마지막 전 거래일에서 음봉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거 매도를 언제 해야 되냐? 자, 손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 가지고 하반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디다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원전 섹터, 자, 하반기에 원전 섹터 대장주 어느 기업인지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섹터 대장주가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20% 올라갔다고 칩시다. 하반기에 원전 섹터의 대장이 될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죠. 40%. 두산 에너빌리티 20% 올라갈 동안 얘는 40%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는 제가 또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 이 선물 모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섹터 왜 봐야 됩니까, 저희가? 일단 국내 얘기 먼저 해볼까요? 자, 지금 체코 수주 국외 먼저 볼게요, 국외. 자, 국외에는 지금 국외에서 가장 핫한 게 키워드가 체코죠. 결국은 체코 수주를 가져오냐 마냐 이게 굉장히 변동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한수원이 메이드하고 있고 체코 수주가 결국은 최대 이 대형 원전을 4기를 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금액이 40조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기당 한 기당 12조 원짜리거든요. 자, 40조가 얼마나 큰 매출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식품이라고 합시다. 식품 관련주. 식품, 한개 팔면 얼마입니까? 한개 팔면.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라고 칩시다. 2만 원짜리 상품을 파는데, 40조가 들려가면은, 얼마나 많이 팔아야 됩니까? 그죠? 40조 원은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이 수주를 지금 가지고 오냐 마냐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코 수주에 굉장히 수주를 가져올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이 주고 있는데 좀 이거 말이 많죠. 체코 우리 그 야당 쪽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윤 대통령이 체코를 갔다 왔는데 야당 쪽에서 하는 말이 니네 이거 덤핑으로 파는 거 아니냐. 너무 싸게 수주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요거를 야당 쪽에서 많이 헐뜯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덤핑으로 가져오는 거 맞거든요. 조금 저희가 결국은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죠. 얘네들보다 조금 더 싸게 우리가 가져와야지만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격에서. 덤핑 수주로 갖고 와도 왜 중요하냐면요. 이 체코는 결국 유럽으로 가는 첫 발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유럽 시장 전체가 이 원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체코를 뚫어야지만 다음 유럽 시장도 뚫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덤핑이라고 할지언정 결국은 수주를 가져와야지만 유럽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을 여는 거죠. 자, 그런데도 조금 야당이 이런 건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체코가 열리면은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자, 체코는 첫 발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열릴 문이 폴란드고, 영국이고, 아랍에미리트고, 스웨덴, 네덜란드까지 체코가 뚫리면 나머지 문도 뚫기가 쉬울 겁니다. 왜냐면은 신뢰가 쌓이기 때문이죠. 야, 체코가 원전을 지었는데,
괜찮더라. 자,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원전에 대한 신뢰가 결국은 한국은 이 신뢰가 쌓여야지만 다음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체코가 뚫리면은 다음 시장 문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는 증권사 쪽은 이미 실적 부진에도 목표가를 지금 상향시키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산 엔너빌리티 실적 부진에도 목표가를 상향했다. 미래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동일하게 두산 엔너빌리티를 바라보는 시선이 목표가를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영상 통해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말은요. 왜라는 걸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왜? 자, 이게 지도죠? 지도. 지금 폴란드 어디 있습니까? 폴란드 체코, 폴란드와 체코가 여기 부분에 있는데 결국은 얘네가 우리가 체코 문을 뚫으면은 이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중동 쪽이고 러시아 쪽이죠. 지금까지는 이 러시아와 중동 쪽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이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 유럽 시장에서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중동 쪽이나 러시아 쪽에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 게 결국은 원전밖에 없다는 거죠. 자, 유럽이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얘네 지배력 안에서. 얘네랑 몸만 트러블만 나면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오일 쇼크 사태 혹시 아십니까? 오일 쇼크. 자, 얘네 중동 쪽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이 크루드 오일, 이 오일을 올려버려요, 가격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올라갑니다, 당연하게. 뭐 예를 들어 유통할 때도 기름이 들어가죠. 어떤 거를 제조를 할 때도 이 기름이 들어가죠. 자, 이러다 보니까 유통하는 면에서도 제조하는 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얘네들도 당연하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럽과 체코는 원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미국 그리고 뭐 유럽 쪽 한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팽 당했죠. 중국은 안 됩니다. 이렇게 나눠졌을 때 우리가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갖고 와도 자, 매출은요. P 곱하기 Q입니다. P 곱하기 Q. 가격 P죠. 수량 Q죠. 우리가 가격을 조금 내려와도 싸게 수주를 가져와도 수량을 늘리면은 매출은 늘어납니다. 이러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주가 추세를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은 음봉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음봉을 내려왔는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수에 따라서 주가가 내려온 거지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적으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 추세를 보면요. 박스권을 만들어줬죠. 그러다가 추세 따라서 올라가다가 상단 헤드 맞고 떨어졌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정도 여기 물려있던 차익 실현 물량, 악성 매물대가 어느 정도는 이제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악성 매물대가 이전보다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량, 악성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뚫어줄 때는 더 강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원전 지금 산업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포함 원전 관련 섹터 한 주도 내주지 마세요.
우리 큰손이라고 불리는 얘네들은 결국은 우리 주주님들 주식 뺏으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주가를 더 내리면서 공포를 줄 거예요, 공포를. 이거 내가 정확한 투자한 이유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공포에 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원전 또 어떠한 또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까? 자, 보시면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11차 정기본이죠. 11차 정기본인데, 자, 여기서 얘기가 나왔던 게요. 대형 원전이 더 필요하다. 자, 3기까지 더 가능하다라고 여기 적혀 있죠. 자, 용인 클러스터를 제대로 돌리려고 하면은 결국은 체코 수주가 지금 4기 정도 필요한데, 국내에서도 대형 원전이 3기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이거 추진시키려고 하면은 국내에서도 3기, 그리고 체코도 4기. 요렇게만 해도 3분기 실적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예요. 자, 27년, 28년에는 발주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수주가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주주님들께서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주식 갖다가 돈을 까먹고, 내가 사면은 주식이 빠지고, 내가 팔면 주가가 올라가죠?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매도하고요. 여기서 매수합니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죠.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공포를 주어서. 그리고 매수 이때 왜 합니까? 뒤늦게 정보를 찾아봐요. 뒤늦게. 그죠? 솔직하게 우리 투자를 하는데 정보를 먼저 찾아보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죠. 투자를 하고 정보를 찾습니다. 자,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위에 상단 번호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부 핵심 정보 공유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정보를 먼저 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조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전 관련 기업들 자료집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조금 귀찮더라도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 번호, 저한, 이거 개인 번호거든요? 개인 번호인데, 숫자 7번 저한테 문자 주시면은 제가 내부 자료 공유해 드릴 테니까 요거를 조금 읽어보시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그리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세요. 본인의 투자한 가치와 이유가 있는 걸 믿어야지, 어떤 걸 믿겠습니까? 맨날 우리가 뉴스 보고 속을 거예요. 아니죠. 충분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 원전 산업 진짜 좋아요. 자, 요것도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AI 전력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그리고 구글, 그 마이크로소프트죠. 얘네가 지금 SMR에 지금 첫 계약도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소모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증가할수록 원전은 필수인 상황이거든요. 자, 요러한 이유들. 자, 그리고 제가 새로운 또 재료가 등장이 했다고 했죠. 핵심 자료 공유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21일 날 대통령실에서 소형 원전 모듈을 추가적으로 4개를 건설할 거를 연말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11월, 12월 되기 전에 우리는 원전을 잡아야, 놔야지만 정상인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가서 투자를 합니다. 11월, 12월. 발표를 하고 나서 뉴스 보고 원전을 투자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죠? 저는 지금 미리 말씀드렸죠. 11월, 10월 21일 날. 이런 게 연말에 발표가 있으니까 잡아놔라.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
자, 요것도 곧 얘기가 나올 건데, 제가 이것도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9월 30일 날 말씀드렸어요. 11차 정기본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분명하게 원전 모멘텀 이어갈 거다. 자, 9월 30일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부터 원전 주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조금 조정이 장세인데, 주식은 이렇게 정보가 먼저 앞서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돈을 벌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체코 다음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폴란드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10월 7일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자료 같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체코 다음은 분명히 폴란드일 거다. 자, 폴란드가 SMR은 40년까지 지금 100기를 지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코 다음 뉴스에서 막 떠들어들 게 어디겠어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이 폴란드, 분명하게 폴란드 뉴스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이 전에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건설 쪽이랑도 엄청나게 지금 협약을 맺고 있어요. 자, 이런 지금 내부 자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꼭 받아가셔가지고, 미리, 좀 투자할 만한 이유를 알고 우리 주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내부 자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숫자 7번이라고 저한테 문자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분들 한해서 내부 자료 제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 꼭 눌러 주시고 누르셨다라고 하면은 이거 제 개인 번호입니다. 7979-4743번으로 내부 자료 공유 숫자 7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당부드릴게요. 정말로 모든 주식이 똑같습니다. 꼭 정보주 위주로 가시기 바랍니다. 차트에 의존하지 마세요. 차트에 의존하면은 시총을 무시하게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차트보다 시총을 많이 봐요. 차트는 추세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죠. 지금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좋은 정보, 좋은 종목은 안 좋은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좋은 종목을 찾는 것만큼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타이밍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보가 필요해요, 정보가. 자, 이런 정보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주세요. 그리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재료의 힘을 받아가지고 20%가 올라갈 때 시총이 낮은 기업들은 동일한 재료에서 더 많이 상승이 나와졌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자, 동일한 재료에서 우진엠텍 보시면은 18%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18% 올라가는 이런 경우는 거의 적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었냐. 우진엠텍이 대장인 건가? 낮은 시총 순으로 슈팅이 나와졌습니다. 그 다음은 슈팅이 나와졌던 게, 자, 이 BHI거든요. 이렇게 이건 예전 차트인데 8%가 올라와졌죠. 자, 이런 것도 보면서 아, 시총이 낮은 순으로 동일한 재료에서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구나. 요런 걸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이하게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이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개인들은 이렇게 물량을 전부 다 보시는 바와 같이 뺏기고 있는데 이큰 자금을 움직이는 얘네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하반기 원전 대장주라고 원전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하반기 원전 대장주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기간은 11월, 12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자 저한테 원전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하반기 원전 대장주 같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하반기 원전 대장주 어떤 종목이 될 것까지 이벤트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원전 진짜 좋아요. 하반기에 노려볼 만한 딱 섹터는 전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쪽과 그리고 방위산업 쪽. 이쪽도 지금 방위산업 쪽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노려볼 섹터로 원전 쪽과 그리고 방위산업 쪽. 자, 사이클이 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하반기 원전 대장주 제가 종목과 함께, 종목명과 함께 적정 주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도 빠짐없이, 부담 없이, 제가 구독자분들 한해서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